사랑의 하나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쓸쓸해져 가는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인데 아직도 덥다고 생각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금방 날씨가 변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섭리를 찬양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백신의 승패는 묘연하고 아직도 전염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상용화가 되어서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치유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점점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으로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태를 맞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고립된 집안에서만의 생활로 가족들 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불만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만나기에 힘쓰고 영적 건강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들은 자기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고자 정제되지 않고 무분별한 말들을 쏟아내고, 무지한 대중들은 그런 자극적인 말들에 환호하며 이것저것에 퍼다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광장에 묶이신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지르는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선동되어지고 갈라지는 마음들은 인종차별과 폭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의를 세우시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세상에 정의를 복원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는 청년에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신체의 고통을 안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사시는 분들, 한때는 좋았던 관계였으나 어느 순간 서로를 등돌린 가족과 친구들의 소외 속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휘몰아치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동료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친구 되기를 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친구가 누군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눈 돌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친구 되기를 몸소 행하시는 머나먼 타국의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우리들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여느 때와 같은 하나의 주일이 아닌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